다른 증상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런 통증만 있을 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통증은 뭐냐? 지속적으로 있을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입니다. 여러분, 유방암 수술 받고 굉장히 많이들 아프시죠? 그죠? 그러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수술 잘 된 건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재발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자, 수술 후에 통증이 있을 때 어떨 때 병원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술을 했어요. 유방암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아파요.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면 원래 아픕니다. 네, 물론 안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술 자체가 통증을 유발을 해요. 그리고 유방암이 재발을 했어요. 국소 재발을 해서 그걸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만져져요. 국소 재발은 수술한 그 부분에 만져지는 그런 종괴가 있을 때 의심을 해보지 통증 자체는 재발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발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특히 내가 얼마 전에 검사를 했다, 몇 달 전에 검사를 했다, 검사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수술한 부분이 약간 찌릿찌릿 욱신욱신 그런 통증이 있다? 그 사이에 재발이 돼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통증을 일으킬 만하게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됐을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면 어떤 통증이 괜찮고 어떤 통증이 문제가 있을 수 있냐? 기본적으로 가끔씩 통증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어서 생긴 통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며칠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한두 번씩 갑자기 조금 찌릿한다든지 콕콕 쑤시는 듯한 아니면 좀 욱신욱신하는 다른 증상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런 통증만 있을 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통증은 뭐냐? 지속적으로 있을 때입니다. 하루에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 10번 이상 그리고 한 번 통증이 생겼을 때 잠깐 아픈 게 아니라 몇 분에서 뭐 한두 시간 계속 아프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 장액종이 찼을 수도 있고 혈종이나 뭔가 다른 정말로 말마따나 재발이 되는 경우에서 정말 그게 뭐 근처에 신경을 건드려서 좀 그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짧게 통증이 가끔씩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래 있는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지속적으로 오래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되고요. 나는 통증이 자주 있고 오래 있는데 그럼 무조건 이상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유방 수술을 하면은 신경이 잘리잖아요. 감각신경이 잘리고 그게 재생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한 통증을 종종 일으켜요. 그런 통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감별을 하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고를 때는 한번 병원에 가보시면 괜찮은 거구나. 해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를 때는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수술한 것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유방암 치료에 관련돼서 어떤 호르몬적인 변화 때문에 그게 자극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일반적인 유방 통증을 일으키는 별거 아닌 원인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통증의 강도뿐만이 아니라 빨개졌다. 뭔가 거기가 부풀어 오르고 빨개지고 열감이 있다. 그러면 꼭 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염증이 생긴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되고 수술한 병원이 아니더라도 근처 유방외과를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항생제를 먹어야 되고 필요하면 뭔가 배농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증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빨개지고 부풀어 오르고 열감이 있다. 그런 경우에서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아프다고 너무 혼자 무서워하지 마세요. 대부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재발 때문에 생긴 통증인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